예, 안녕하세요. 김지아입니다. 프레젠테이션 작업 가이드의 저자이죠. 오늘은 이제 구 만들기도 해보겠습니다. 구 만들기도 이제 차트를 이용해서 만들면 편합니다. 우선 빈 슬라이드에다가 차트를 만들어서 구가 어디 있나요? 저 밑에 있죠. 여기 있습니다. 거품이 구가 있죠. 뭐딱 금방 나옵니까? 이제 뭐 쉽죠. 뭐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지울 수 있고 할수 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. 어차피 되니까 이 구를 이제 디자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.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없애버리죠. 뭐 없애버리고 우리 필요한 건 구니까요. 실제 이 구를 만들기 위해서 보면 막 동그라미에다 도형, 그라데이션, 투명도 조절, 뭐,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. 이게 그냥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집니다.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도 있는데요. 그거는 이제 뭐, 이제 이거를 늘리고 줄이고 하면 되겠죠. 굳이 별 필요 없이. 뭐, 이걸 아주 크게 그리면 아주 커지니까. 아, 중요한 거 아닌가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빈 슬라이드 하나에다가 완전히 이제 그냥 이 상태로 해도 되지만 좀뭐 이렇게 좀 따로 떼서 움직이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메타 파일로 그림을 바꿉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클릭해서 그룹 해제를 해주거든요. 그 다음에 한번더 그룹 해제를 볼수 있네요. 근데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면 한번더 그룹 해제를 해주면 이게 완전히 자유롭게 돼요. 그러면 이제 이런 것만 따로 떼올 수 있죠. 따로 수집해서 이것만 이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크기를 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. 이건 도형이기 때문에요. 크기를 늘려도 벡터 파일이라서 별로 이렇게 화질이 깨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아주 크게 그릴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구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이상입니다.